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김건희 선생님이세요? 네네. 아, 예,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통화 가능할까요? 아니요, 제가 당분간은 그 언론이나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네네. 네.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좀 해주세요. 예, 예. 또 저 욕하시려고. 예? 또 저한테 또 불리하게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럼 편하게 또 한번 통화 한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냥. 아이고, 저 그만큼 많이 공격하셨는데. 예. 아니, 뭐, 억울한 거 있으세요? 아이, 억울한 게 많죠. 많은데, 다 또 예.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예. 너무, 저기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예. 둘 다 피해자고 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또 막상 또 나중에 또 저 만나보시면 또 많은 사실들이 있고 하니까. 예. 너무 이렇게 세간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 전 다 이해하니까 나중에 좀 좋게 좀. 예. 한번 만나주세요. 저 진짜, 저희 만나줄 거예요? 아유, 서울의 소리 진짜 만나줄 겁니까? 만나드려야죠. 근데 너무, 네. 너무 이제 한쪽, 거기 서울의 소리가 너무 그냥 너무 저쪽으로만 했잖아요. 저 사실, 저 옛날에 서울의 소리 때 제가 후원금도 한번 보냈었어요. 제가 몰래, 진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 아니고, 네. 저 많이 보냈었어요. 제 이름으로 말고, 딸은 따로, 진짜로, 맹세하고, 그때 서울의 소리에서, 그때 그 백은종 선생님께서, 네. 저희 남편, 예. 그때 막 그냥 그 해가지고 막 거기 어디죠 뉴스타파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제가 딴 사람 이름으로 후원 좀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그때 백은종 선생님이 그때 저랑 처음 만났었어요. 예. 이게 지금 전화 고만 해야 되겠다. 지금 전화 못 받는다 하더니 저 통화가 20분 가까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 김건희 씨는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다. 네. 말을 귀에만 있으면 막 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이명수 기자가 이제 말을 잘 걸은 거죠. 오마이뉴스 그제 보도에 보면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6분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가 7분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뭐 고려대, 서울대 여러 군데 최고위 과정을 다녔는데 6개월짜리. 네. 이 6개월짜리 그 최고의 과정 때 인맥을 쌓는 건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보여줬던 가장 큰 장기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뒤풀이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이 어울려서 밥과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통 크게 자기가 다 그걸 결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냈다. 그래서 대개 이 동기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돈 잘 쓰고 이쁜 여동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 호감을 사는 거죠. 일단 돈으로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든 다음에 이따가 이제 쭉 들어보면 사람들을 자기가 돈으로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전 여전으로 그 최은순 씨가 이제 정대태 선생님하고 그 소송을 벌일 때 백윤복 법무사를 매수를 할 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돈 씨라는 판사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그렇다 양재택 검사를 통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 판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백윤복 법무사가 물어보니까 최은순 씨가 돈 씨라는 판사 보셨습니까? 네. 자 어쨌든 우리 김건희 씨의 이제 돈에 관련된 생각들을 쭉 그 녹취를 통해서 이제 그 들어보고 계신데요. 그 이번에는 김건희 씨가 이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도 하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동기가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소리가 이제 정대태 선생님을 출연을 시켜서 부단히 자기를 이제 공격하는 것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이 한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12번 저는 녹취. 아이들 백은종 선생님 전 좋아해요. 그때 저 남편은 도와주시고 제가 그 고마움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쪽 말만 들으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쪽 말만 믿게 되시잖아요. 네. 또 우리 편을 또 공격해야 또 또 어쨌든 또 이제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이씨, 그러지 마세요. 우리 나 그 얘기는 진짜 듣기 싫다. 우리 돈 벌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초신님, 우리 네. 대표님하고 내가 2013년도에 만났는데 진짜 이거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 녹취는 앞에 거와 연결지어서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뭐라 했냐면 제가 후원금도 좀 보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많이 보냈고 차명으로 보냈다 그래요. 많이 보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랑 관계를 틀 때는 그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 다음 통화에서 두 번째 통화거든요. 방금 보신 거는.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우리 편을 공격해야지 어쨌든 돈도 좀 많이 버실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출연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뜻을 가지고 뜻을 높이 삼아서 가는 곳이거든. 정말 조선의열당 같은 곳으로 저는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씨는 오히려 우리 편을 공격해야지 돈이 많이 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마치 서울의 소리가 돈벌이를 위해서 슈퍼챗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참 이중적이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